자, 127번에 3번입니다. 127번에 3번에 보면은 y는 2x제곱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으로. 이 차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으로 이거를 평행이동했대. 평행이동했더니만 이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1,3을 지나고. 1,3을 지나고 꼭지점의 직선 어디에 있다? 이거의 꼭지점의 직선이 뭐 콤마 뭐가 나오는데 얘가 y는 2x-3을 어떻게 한다? 위에 있다. 그럼 지난다는 얘기지? 위에 있다 라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그 함수식 이 차 함수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 그 한마디로 박스 구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 문제 풀 때요, 꼭지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1차 함수식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좀 식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우는 거냐 볼게요. y는 2x-3이라는 거잖아.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잠깐 해볼게. 봐봐. 1차 함수 y는 2x-3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양수지. 그리고 y절편이 뭐 마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이 관계를 갖다 만족시키는 점들이잖아. 즉 x가 x일 때 y는 뭐가 나와? 아 이게 좀 안 되나? 생각을 잠깐 한번 볼게. 봐봐.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표현해 볼게. 여기 있는 점 하나를 표현해 볼게. 은근히 보시 넘어가서 다 나와야 되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이 직선이야. 여기가 만약에 m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가 m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또 얼마가 나오겠지? x가 m일 때 얼마가 나오겠잖아. 그때 이 점 좌표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이 점의 좌표. 즉,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가 m일 때지. 그러면 m, x 대신 m 넣으면 되지. 2m-3이지. 아까 했던 걸로 돌아갈게. 이 직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좌표를 표현하자면 x좌표가 x일 때 y는 얼마? 2x-3이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 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점을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자면 x일 때 2x-3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m일 때 2m-3이라고 할 수 있고, k일 때 2k-3이라고 할 수 있고, n일 때 2n-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k라고 잡아도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2k란다, 씨. k라고.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 우선 일단 파란색 부분을 이해 갔어? 네. 봐봐. 요건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를 해주세요. 자, 봐봐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뭔가가 나올 건데, 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를 K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볼까요? K,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2K-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럼 꼭지점 좌표를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나타냈죠? 네. 판때기 어디다 넣어버리면 될까? 표준형. 표준형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표준형에다 넣을 건데 Y는 A라고 써야 돼? 네. 그렇지. 얘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어떻게? 기울기 변하지 않죠? 네. 2 곱하기 X-K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2K-3. 그렇지. 플러스 2K-3인데 얘가 뭘 지나? 그렇지. 1,3을 지난다라고 했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무슨 뜻이냐? 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왜 이런 전략을 생각했냐면 얘를 평행이동했으니까 2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방정식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본다면, 오케이?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본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 방정식은 미지수가 어떤 문제 때? 어떤 문제 좋다고 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얘 꼭지점을 x, y가 아니라 x, y 이렇게 해서 미지수 두 개를 늘는 게 아니라 m, n 이렇게 늘는 게 아니라 a, b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차이에서 알죠? 그 꼭지점 좌표를 어떻게? 미지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세워볼 수도 있잖아. 뭐 때문에? 여기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는 거야.
미지수를 줄이는 걸 전략으로 삼은 거야. 미지수를 줄이는 걸 전략으로 삼고 꼭지점 좌표를 줬다고 가정하고 표준형에다 판때기에다 넣었더니만 또 여기 나와 있는 1,3을 지난다라는 거를 생각해 줬더니만 어머 세상에 K 미지수 하나로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래서 넣어서 답을 구하면 되니까 넣어볼까요? 3은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1-K에 대한 제곱 플러스 2K-3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2K제곱 마이너스 2K니까 얘 2 곱하면 마이너스 4K인가요? 맞나요? 맞아? 맞잖아.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이게 얼마 나와야 돼? 3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아니지? 마이너스 4냐? 마이너스 4네. 는 0이네. 됐어요? 여기서 K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물어보자. 이거 K값 어떻게 할래? 2로 나눠버리면 돼. 나 제대로 계산한 거 아니야?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직 두 개. 보통 이런 건 중근이 나오게끔 해주는데 좀 그러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죠? K값이 몇 개 나와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식을 몇 개로 세워야 돼? 답이 두 개인 거? 뭐 이런 잔인한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1하고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 5인가요? 이렇게 해서 답 두 개가 나와야 돼. 이거 맞냐? 답 두 개? 세 번째 거 물어봤지? 이거 뭐 문제 이렇게 내냐? 답이 여기 하나만 나오게끔 해주지. 참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거 답 쓸 때 어떻게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답 쓸 때 어떻게 써주는 게 좋다? 또는 일반형. 일반형. 아, 네. 이거 또는 이것도 괜찮아.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지? 네. 답 쓸 때는 일반형으로 써줘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안다스텝? 네. 이해가?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니들 어떤 작업 해야 돼? K가 2일 때는 이거 나오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 나온다고 확실하게 써주는 게 좋아. 답만 꼴랑 쓰지 말고 K가 2일 때 이거 일반형, 이거의 일반형,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의 일반형. 이해가요? 중학교 과정에서 서술형 나오면 표준형 써도 답 맞아 안 맞아? 맞다고 해줘야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일반형 쓰라고 한다면 중학교 3학년에서 시험 본다면 일반형 쓰라고 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의 꼴로 쓰라고 답을 줘요. 문제에서. 그건 뭐하라는 얘기야? 그건 일반형으로 풀어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런 말 없고서는 표준형으로 써도 답은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말 없어도 일반형으로 답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해줘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니? 네.